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원아민입니다. 캄보디아는 현재 한국 금융회사들의 기회의 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은행 계좌 보유율이 22%로 낮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적어 우리, 신한, 전북, 대구, 국민은행 등이 진출해 경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거래 중인 국민은행 자회사인 프라삭은행에서 만기된 정기예금을 출금하고 재예치하는 모습을 담아보았습니다. 캄보디아 프라삭은행으로 가보실까요? 보이시나요? 정기예금 12개월 상품 이자가 무려 8%에 달합니다. 얼마 전 집 가까이에 프라삭은행 지점이 새로 오픈하여 이날은 새 지점으로 향했는데요. 새로 오픈한 지점이라 그런지 아직 많은 이들의 발걸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붐비지 않아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니 좀 당황해 보이는 직원들이었는데요. 이내 친절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거래하는 모습 다 보시려면 하품 나오실 수 있게 아주 짧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찾을 것은 찾았고요. 다시 1년짜리 채 예치했는데 이자가 조정되었네요. 7.25%. 그래도 세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